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오늘은 광산구 영성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본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이라는 주제로 129번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입니다. 이곳에 전화하시면 복지에 대한 많은 혜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9입니다. 광산구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지요. 국참 임방울 선생님은 광산구가 낳은 명창이십니다. 광산 문화예술회관이 보고 계십니다. 못 닦인 꽃을 피우다 라는 주제로 소녀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모하는 노란색 리본을 보고 계시지요. 임방울 선생님이십니다. 광산구가 낳은 인재이시지요. 송정 매일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친절한 주인의 솜씨가 돋보이던 시장입니다. 송정 5일시장을 오늘의 상품권을 가지고 열심히 탐방했습니다. 건고추가 정말 많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의 모습이 살기찹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는 젊은 주인의 맛깔나는 솜씨를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칸막이가 돋보이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돈가스와 한우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카페이지요. 토마토 생과일 주스가 맛있었습니다. 칸막이가 보이시지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아주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돈가스와 한우 갈비탕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맛있게 먹고 있지요. 식물이 가득한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를 마셨습니다. 친절한 주인장의 안내를 받으며 식물과 함께 맛있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생과일 주스가 보이시지요. 오픈 특가로 찾아간 호텔은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우아한 광산행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픈 특가로 저렴하게 주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정한 크린 숙박업소입니다. 아름다운 조각도 보이시지요. 광산구의 거리가 참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네온사인이 반짝입니다. 여러분들도 광산구를 여행하시고 같이 응모해 보십시오.